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밖에 어디 다닐 수가 없어서 잠깐 산책만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레이닝을 입어줬고요. 이건 저번 주에 입었던 것처럼 닐바이피의 흰 티셔츠에 샤이너뉴의 갈색 가디건을 같이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레이닝을 잘안 입는데 요즘에 조거 팬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탑10에서 두 장에 3만원대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저한테도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요즘 산책을 갈때 자주 입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어줬고요. 여기에는 갈색 코트를 같이 입어주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저 아까 입었던 추리닝 세트에 송라벨에서 구매했던 카멜색 핸드메이드 롱코트를 같이 입어주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입어줬고요. 요거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었는데 울 100%인가 90%였던 것 같고 이렇게 코트 고리까지도 제감으로 되어 있는 디테일이 괜찮은 코트입니다. 이렇게 입어주고 저는 가방도 없이 여기에 나이키의 데이브레이크만 신어주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객룩이자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있어서 이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이 원피스는 사실 재작년에 구매하고 오늘 처음 입어보는데 그 당시에 입었을 때는 굉장히 넉넉하게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더라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구매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샘이라는 블로그에서 워드롭이라는 블로그 마켓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플리마켓으로 구매를 했었고, 자체 제작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제작이라서 디자인이 좀 독특한데, 앞에는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고, 전 스퀘어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V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넥라인이 굉장히 예쁘고, 저는 이렇게 넥이 파져 있어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락포트의 구두를 저번 주와 같이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소라색 코트를 같이 입어주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아까 그 까만 원피스에 이렇게 소라색 코트를 같이 입어주고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요 소라색 코트는 제가 재작년에 오브네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요즘 핸드메이드처럼 얇은 재질은 아니고 이렇게 톡톡하고 도톰한 재질의 울 코트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이렇게 각이 좀 되어 져 있어가지고 좀 포멀하게 입기에 좋은 코트입니다. 이렇게 끈을 한번 보시면 약간 도톰한 얼마나 도톰한 재질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색상이 마음에 들었는데
좀 밝게 입고 싶은데 겨울에 너무 밝으면 약간 튀는 게 걱정될 때 이렇게 좀톤 다운된 소라색을 입으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마르지엘라의 OAC백을 같이 편하게 크로스백으로 매주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Ну, 드셔? 아니, 그럼 얹어서 먹으래. 얹어서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진짜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여러 개 껴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겉옷부터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지금은 퇴근을 하고 온 상태고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안에는 르미에서 예전에 구매했었던 까만 기본 반팔 티셔츠를 입어줬고 반팔이라 추워서 겉옷을 그냥 입을 수 없어가지고 요거는 예전에 유메르에서 구매했던 니트 후드 가디건이에요.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매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 색상이랑 회색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이 색상은 사실 요 유메르의 1호 핸드메이드 코트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했던 색상이고 요렇게 같이 입어주면 마치 세트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단품으로도 입어주고 이렇게 같이 잘 입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 색상이랑 맞추려고 이렇게 나띵 리튼의 호보백을 같이 매치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엔 거의 일주일에 두번 이상 입고 있는 비뮤즈의 919 데님을 입어줬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입고 앵클 부츠를 같이 신어주고 나갔다 왔고요. 이 안에 이 코트만 벗고 니트 후드 가디건만 입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실내에서는 아까 그 핸드메이드 코트는 벗고 이렇게 후드 니트 가디건만 입고 있었는데요. 이 후드 니트 가디건은 소매 기장감도 길고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도톰한 재질이어서 입고 있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요거는 핏도 약간 요렇게 흐르는 핏감이어가지고 살짝 뒤로 넘겨서 입어주면 되게 핏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카멜 코트랑도 아까처럼 입어주면 좋고, 겉에 흰색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코트를 입어주면 되게 캐주얼하게 예쁜 것 같아요. 전 요렇게 입고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룩 끝! 나왔습니다.